판다 푸바오가 내년 7월 이전 이 중국으로 귀국한 이후 수도 베이징에 신설되는 판다 기지에 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. 지난 17일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푸바오가 중국 쓰촨성 야안에 있는 비펑샤 판다 기지가 아니라 내년에 완공될 예정인 베이징의 새 판다 기지로 보내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. 여기에 푸바오 외에도 미국에서 귀국하는 메이샹 판다 가족 등 약 50마리의 판다를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. 푸바오의 엄마 아빠인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비펑샤 판다 기지 출신이기 때문에 규정상 푸바오도 같은 기지로 돌아가야 하는 게 맞지만 다른 곳으로 가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요. 비펑샤 기지는 최근 동물학대 의혹에 휩싸이며 누리꾼들의 걱정을 산 곳이기도 한데 푸바오의 새 보금자리는 어디가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.